응? 바다 너무 높냐? 예스. 너무 점프하면 던지세요. 그렇죠. 멀리 멀리 나로부터 멀리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더 찬발 쪽 뒤로 가서 던져요. 컴 컴 컴 컴 그러면은 더 기본적인 교육을 또 알려줄, 사이드를 알려줄게요. 사이드라고 하는 교육을 이런 애들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위치 왼쪽 오른쪽에다 내 마음대로 놓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상을 하세요. 뒤쪽에서. 사이드 어어 손을 물려고. 오케이 고. 예스. 뛰세요 이제. 그렇죠. 탁탁이 먼저 신어요. 오케이 사이드. 기다려. 사이드. 기다려. 어어. 기다려 기다려 앉아 기다려. 어어. 예스. 이 게임의 규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앉아 기다려.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드. 오케이 고. 이때 이렇게 돌면 고개를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죠. 컴 사이드 고. 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될. 이렇게 돌아. 예. 그리고 이렇게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레디 고. 예스. 그것도 이거예요. 이거 리를 핸들링.
안 떨어뜨리죠? 네, 개가 지금 이쪽을 찾아. 바꾸고 늦었어요. 개보다 늦었어요. 개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 개가 여기 나는 여기 있는데 개는 이미 점프하고 이 앞에 떨어졌어. 내가 어떻게 저쪽으로 보내지? 개는 여기 쳐다볼 텐데. 그러려면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떨어졌을 때 손을 받고 늦었어요. 그 타이밍을 잡아봅시다. 늦었죠. 왜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라고 하는 거야? 바로 내가 타이밍을 조금 빨리 여기서 출발할 때랑 여기서 출발할 때랑 내 스텝이 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가운데서 여기 가운데서 출발하세요. 가운데서 보내세요. 안 한대. 집중력죠. 레오 레오 사이드 먼저 하시고요. 손 바꾸고 다시 몸 바꾸고 그러죠. 네, 이제 한 발짝 그 차이로 지금 성공자가 가운데는 거예요. 이게 핸들링이에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네. 힘들죠?